이 앞까지 라운드 들어가면 돼, 안 돼? 커트. 자, 밑에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잡고 연결. 내가 머리 얼마나 잘 자르는지 약간 보여줄게. 약간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야. 고민 어디 있어? 그럼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커트를 잘 잘랐어? 나야, 나. 뭐 사진에서 보면 알겠다시피 뒤에서 보면 이게 엄청 이렇게 낮은 각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이 층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 이렇게 낮게 좀 더 낮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자를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잡는 게 이제 메인 파팅이고, 옥시피탈본에서 메스토이드로 가는 이 부분은 나는 좀 낮게 잡을래. 높게 안 잡고 낮게 잡고 전체적으로 위쪽에서 그라를 좀 엘리베이션 주는 방법으로 자를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BA 전통적으로 자르는 방법은 버티컬 섹션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누우면서 피보팅 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반대 섹션으로 자를게요. 낮은 느낌의 그라듀에이션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디렉션을 이렇게 줘서 자르는 거였어요. 이렇게 줘서 자를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도 마찬가지로 다 버티컬로 자르는데, 앞쪽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쪽이 길어져야 되죠. 그러면 앞쪽을 길게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 전체적으로? 뒤로 당겨서 잘라야죠. 그럼 여기 서서 잘라야 돼요? 여기 서서 잘라야 돼요? 뒤에서 잘라야죠. 그럼 다 전 섹션을 어떻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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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거를 역발상으로 자를 거야. 여기부터 자를 거야. 이게 1번이고 여기가 끝. 여기가 뭐 한 11번이라고 치자. 그리고 라인을 먼저 자를 거야. 라인. 그러면 라인 섹션은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거 AB야 BA야? AB야 BA야? 라인 먼저 자른다 그랬거든? AB. 파팅 쪽으로 분모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라인 먼저 자를 건데, 라인 쉐입 뭘로 잘라야 될까? 약간 라운드 트라이앵글 돼야 돼. 여기가 라운드, 여기가 트라이앵글. 라운드 트라이앵글. 라운드 트라이앵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라운드 트라이앵글 갈 거니까, 라운드 같은 느낌으로 일단 머리 타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먼저 라운드를 자를 거니까 라운드 잘라야 되는 기장이 되고 커트.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라운드 됐지. 뒤에 봤을 때 라운드 됐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 옵션 1으로 갈까? 옵션 2로 갈까? 가를까? 안 가를까? 갈르는 게 좋아요. 왜? 쉐입이 두 개니까. 라운드에서 트라이앵글로 떨어지니까. 라운드 자르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자르고 그러면 좋거든요. 핀셋을 굳이 안 써도 돼. 머리를 예쁘게 잘 나눴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콤 쓸 때 중요한 건 눈높이까지 원래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가이드 정확하게 보면서 잘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나는 뭐 워낙 많이 잘라봐서 괜찮아요. 그럼 다시 세 번째 내려서 커트 라운드로. 자, 여기 이어 프론트 앞에 이어 백에서 이 앞까지 라운드 들어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돼? 트라이앵글 될 거니까. 유진이가 해봐. 앙 돼요, 이렇게. 앙 돼요, 이렇게. 응, 오케이.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가지. 트라이앵글인데 급격한 트라이앵글이야, 완만한 트라이앵글이야? 완만한 트라이앵글이지.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떨어오는 동선 맞춰서
커트. 근데 왜 손가락 왜 안 넣어서 자를까? 텐션 주기 싫어서. 이어 라인이라 점핑 되는 것 때문에. 이어 쪽에서 점핑이 많이 일어나잖아. 내가 손가락을 대는 순간 점핑이 돼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점핑을 아예 고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근데 앞머리가 난 좀 짧아. 저번에 앞머리 한번 잘랐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로 커트. 자, A를 잘랐어. 떨어뜨려주고. 자, 그 다음에 B를 자른다. 자, B를 자를 때는 B의 높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B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B는 많이 잡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B 구간을 먼저 빼놓고 진행할 거고 니네들도 이 코밍과 이런 것들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핀셋 안 쓰고 커트를 하는 거를 연습해봐. 자, 여기를 기준으로 B를 자를 거야. 자, 여기서 내가 B를 자르는 방법은 자, 요 섹션 요렇게 후대가 버티컬 섹션으로 나눠주고 자, 그대로 모바일 잡아준다. 잡아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스퀘어로 잘라주는데 각도 지금 90도지? 좀 다운. 어느 정도 다운해야 될까? 45도 정도. 여기서 갖고 왔으면 그대로 콤 들어가서 스퀘어로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 밑에 가이드 보이지? 이 가이드대로 보고 45도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그라가 다시 가이드 갖고 와서 여기서 45도로 갖고 오면 가이드 어디 있어? 여기 보이지? 그럼 가이드대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그라가 여기 나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안정감 있게 AB를 그라데이션 예쁘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 얘랑 얘랑 자르면 되겠다. 스퀘어로 자르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라 이렇게 생기지. 그라 반대쪽 접고 이쪽으로 다 와볼래? 이번엔 자 여기서는 이제 섹션 나누고 쓰는 방법 봐봐. 버티컬로 잡고 다시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스퀘어로 커트. 가이드 잡았어. 다시 잡고 저 버티컬을 잡고 잡아서 여기 가이드. 여기 가이드가 있거든? 여기 가이드 밑에 가이드 보고 가이드가 여기 라인 잘라서 가이드로 잡고 자른 거? 아니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이드 기장설정을 자기 알아서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잘라야 되는지 느낌이 와. 여기 잡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커트. 다시 내려놓고 여기서 들어가서 스퀘어를 놓고 여기 가이드. 가이드 딱 보여 명확하게 이렇게. 가이드 커트. 그다음에 가운데는 한 번에 잡아서 크로스 체킹 하면 이렇게. 프리비어스를 사용해서 자른다면 가운데에서 먼저 뭘 잡아? 가이드를 잡겠지. 그럼 가운데 가이드의 길이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 원래 사슴 방식대로 이제 자르는 거 보여줄게. 여기서 잡아서 이 밑에 떨어지는 가이드에 맞춰서 그라듀에이션을 넣겠지.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체크 떨어졌을 때 체크해서 층이 나는 정도를 나는 이 정도라고 판단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 가이드를 삼아서 자, 반 가이드 갖고 와서 여기서 피보팅 들어가. 피보팅 들어갈 때 너무 삼각형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 좀 둔탁해져. 그래서 여러 번에 많이 나눠서 자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럼 여기 잡고 자, 가이드 잡고 자, 프리비어스니까 전 섹션 디렉션까지 갖고 와서 커트
커트. 자, 밑에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잡고 연결. 다시 여기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어떻게? 전 섹션 디렉션 잡아서 커트. 가이드 보여 난 뒤에 잡고 커트. 밑에 연결. 떨어지는 느낌 체크. 반대쪽하고 밸런스 체크 하고 여기서 다시 반 잡고 다시 피보팅 해서 다시 사이드 베이스까지 갖고 와서 커트. 커트. 그리고 밑에 쪽에랑 가이드랑 연결해서 여기 연결. 그럼 여기서부터는 거의 버티컬에 가까워지겠지? 버티컬 가깝게 이렇게 타주고. 자, 여기서 이제 사이드 베이스면 여기서 이렇게 오버 디렉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쪽에 이쪽 선에 맞춰서 밀어주는 거니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사이드 베이스면 생각보다 자를 머리들이 점점 길어져야 될까? 짧아져야 될까? 짧아져야 돼. 자를 머리들이 점점 없어져야 돼. 커트. 근데 이게 어려워. 이쪽에서 하면 훨씬. 딱 봐도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는 이 라인을 킵해주는 게 중요해. 그럼 그라듀에이션의 각도가 조금 바뀌겠지. 잡고 자 버티컬 가져와서 이거 진짜 최고 난이도 거의 보브컷이다. 내가 머리 얼마나 잘 자르는지 약간 보여줄게. 약간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야. 나는 가끔 약간 내가 취했을 때 좀 잘라. 이렇게 오늘은 약간 나의 지적 우월함을 약간 테크닉적 완성도를 약간 보여줘야겠다. 이런 날이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약간 뭐랄까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날? 오늘이야 그런 날이. 잡고 여기서도 사이드 베이스 주고 밑에는 잘리면 안 되니까 밑에 키. 자 그라듀에이션. 자 여기서 그라. 잘라서 자, 잘라주고 마지막 한 섹션 여기 잡고 들어가서 여기서 쭉 당겨보면 여기 가이드 잘라주고 잘라주고 하면 이제 보면은 약간 느낌 차이가 나서 봐야 돼. 그럼 무슨 느낌 차이가 나냐면 자. 고민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야 된다니까? 고민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아무도 고민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자 여기 와서 봐봐요. 커트하는 거 이제 마무리하는 거. 자 일단 순서가 있어. 리파인하고 컬러 체킹하고 질감 처리할 거야. 그럼 이제 리파인부터 보자면 자 라인을 리파인을 먼저 해야겠지. 근데 약간 일부러 포인팅을 안 쓰는 이유는 좀 더 나는 좀 더 샤프한 느낌 주고 싶고 사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되 나만의 약간 표현하고 싶은 감성을 살짝 넣을 거야. 그럼 라인 리파인부터 시작해야겠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리파인 상태 괜찮은데 사이드에 오면서 그랜나루 라인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딱 떨어뜨려서 어디를 잘라야 될지 잘 봐야 돼. 잘라서 여기도 한 번에 많이 자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부드럽게 블렌딩하면서 내가 잘라야 되는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서 이게 약간 이렇게 위에서 보는 느낌이 아니라 밑에서 살짝 올려봐주는 느낌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깔끔하게 먼저 리파인을 해.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체크 들어갈 건데 크로스체크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느낌? B나 AB 느낌으로 잡고 크로스체크 부드럽게. 이때 이제 크로스체킹 할 때의 주의사항은 너무
길이나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지 않는 거. 튀어나온 거 위주로. 잘라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튀어나온 부분 정리. 크로스체킹, 보고 이런 거. 튀어나와 있는 것만. 그게 꼬면 또 블렌딩 느낌 바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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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 느낌이랑 봤을 때 제일 다른 게 뭐야? 텍스처. 텍스처가 다르지? 텍스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겠지. 일단은 머리가 여기가 너무 많고 머리가 많아서 자 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게요. 일단 네이프 같은 경우는 자 포인팅으로 처리를 할 거고 자 고객이 앞쪽에서 포인팅 접고 포인팅 이쪽에 무게감을 좀 많이 난 정리해주고 싶어. 왜냐면 여기가 뭉쳐있으면 보브컷 자체가 좀 뭉툭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기를 텍스처라이징을 전반적으로 좀 가볍게 좀 해주면서 여기서 느낌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양감. 좀 샤프한 느낌을 주려고. 이건 테이퍼링 중에서도 좀 더 고급 기술이에요. 원래는 테이퍼링 들어갈 때 이렇게 잡고 저 날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양감을 좀 조절해 주고 싶어서 든 상태에서 날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트. 자, 요런데 이제 여기를 제일 많이 제거해 줘야 돼요. 이런 커튼. 그래서 들어갔을 때 최대한 양감 많이 정리될 수 있도록 커트 이렇게. 다시 여기. 여기 뭉치면 안 이쁘거든. 최대한 가볍게 느낌 만들어주고 자 보면 이제 겉단에서 덮이는 느낌이 아니라 미들존 이쪽이 또 계속 무거운데 자, 여기 무거우니까 이쪽도 무겁지 않도록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촥 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고 누구야? 누가 이렇게 커트를 잘 잘랐어? 나야 나. 와, 근데 진짜 잘 잘랐다, 그치? 네. 반대쪽은 보지 마요. 반대쪽 보여줄까? 비포 애프터?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